맞아. 네, 그래서 그 분장팀에서 복대를 주거든요. 하라고. 그렇죠.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네. 근데 저는 그 복대를 이제 안 하고 재배를 내밀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임신을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드라마를 무사히 끝내고 막바지 2개월 동안 아기가 다행히 너무 쑥쑥 자라주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네요. 천만에. 네, 그래서 무사히. 아니, 사실 저희도 속도 위반 사실을 저희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예. 예. 소속사 입장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촬영 중이었고. 숨겨, 네, 네, 숨겨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 아. 아유, 아이고. 신생아,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네. 지금 웃는 거예요? 윙크, 윙크. 다들 지금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원래, 아우, 예쁘다 이래야 되는데, 어. 사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이쁘지 않잖아요. 왜냐면 아니 신생아는 지난 사진 안 예쁘다니까. 좀 지난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예쁘다. 뒷부분 아, 정말 예쁘죠. 네. 너무 예쁘죠. 볼 봐요 볼. 아 우리 남편분이 약간 하정우 씨 느낌이. 남편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드라마 끝나거나 이러면 항상 코디 언니랑 외국 여행을 가요. 변호사 하시는 오빠가. 네. 이제 거기서 되게 친해져서 한국으로 왔는데 코디 언니한테 연락이 와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딱 나갔는데 거기 친구들이 주르르 나와 있는데 그 오빠의 친구분들이 주르르 나와서 본의 아니게 약간 좀 소개팅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 중에 한 명 골라라 뭐 그렇게. 예,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연애 교수처럼. 예. 네. 근데 한 그 이후로 3년 정도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분이래, 신랑이 부담을 느낄까봐 계속 몰래몰래 뭐 이렇게 뭐 과일도 보내주고 뭐 집에 섬세하다. 뭐 죽도 보내주고. 예. 네. 뒤에서 이렇게 몰래 챙겨줬네요. 네, 자상하게 챙겨줬던 거예요. 그리고 30쯤 되면 왜 고민도 많고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그때마다 전화가 와서 저를 챙겨주고. 예, 네, 항상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인분이 사실은 너를 좋아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왔던 일이 주마등처럼 싹싹 지나가면서 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했었구나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결국은 이제 6개월 바짝 연애하고 결혼을. 아니 근데 좀 약간 눈치가 원래 없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땐 얘기만 들어도 분명히 과일 사전 작업을 좀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아, 진짜 누나다 과일 보내면 바로 혼인 서약이죠. 여성분들이 약간 사인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손담비 씨도 두뇌에서 안재욱 씨의 사인을 좀 계속 좋은 선후배로 남겠다. 아니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담비 씨랑 좀 나이 차이 있지 않아요? 뭐 아까 반말을 막 하는 것 같아서. 어, 광희 씨가 반말 논란이잖아 또 그러면. 아니, KBS에서 뭐 같이 예능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저한테 보자 반말한. 아 누나 안돼 반말한다 그럼 안 돼. 담비 담비. 막 누나 안녕. 누나 안녕. 네. 스킨십 되게 자유롭고. 아니 근데 여자분들이 약간 당연하듯이 광식 어머 언니 안녕 약간 이렇게 오니까 약간 친구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친해졌어. 네. 뭐. 아무래도 누나는 담비 누나는 약간 톱스타잖아요. 아니 가수 중에서도 약간 톱스타이고 약간 많이 톱스타 누나 많이 톱스타 약간 톱스타. 아니 누나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맞아. 누나 톱스타야. 공주의 운명 이런 거. 제가 쓰면서도 되게 쑥스러운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촌 언니들이랑 서울랜드라는 데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한참 놀고 있는데 직원분이 오늘 1일 공주 선발대회라는 게 있다. 그 과천랜드 공주 선발대회. 하면서 저는 얼떨결에 그냥 가서 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고 뭐 노래하고 했는데 오늘 됐어요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 된대요. 와 이게 지금 퍼레이드 네, 공주가 되고 과천랜드의 공주가 돼서 그렇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함께 네.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박이네. 와.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가 전화가 어느 날 전화가 걸렸어요. 네, 네. 그 과천랜드인데 네. 1년에 한 번씩 공주 선발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와라 동선인 거죠. 그때 초대 가수로 네. G.O.D 분들 오시고 대단했네. 네. 네. 3천 명 들어가는 상철이고 네. 그 안에서 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탔어요. 네. 공주 중에 공주가 되는. 네. 대상을 탈 수밖에 없던 외모. 와.